부인이. 예. 예. 자, 우리는 정우성 문갑이 두 사람을 지금 지원합니다. UN 미래 포럼입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의 미래 TV.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듣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소영 국회의원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냈네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게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젊은이들 세계는 이만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존중되는 사회에서 그렇죠. 아이가 예.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라며, 그럼 아이 낳고 결혼한 뒤 이혼하면 괜찮은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런 게 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누군가와 함께 판단 평가 그죠? 이런 거를 누가 판단 다른 사람의 있습니까?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 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그죠? 사람들이 또 혹시는 그죠? 유산 상속 목적으로 출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있어 이런. 이미 뭐 유튜브 다양한 사람들이 유산 상속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그러면 어떤 현실이 있나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가비 씨가 사실 이 상속을 목적으로 했을까? 아이를 가진 거 먼저일 텐데 그걸 계획해 가지고 유산을 계획하고 아이를 네. 그렇죠. 너무 나가는 이야기죠. 너무 나가는 이야기다. 최근에 이 문가비 씨의 비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가비 씨의 출산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유산 상속을 목적으로 출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남자들이 좀 그런 그죠 식으로 하는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어떤가? 해외 유명인사하고 출산해서 그죠 돈을 벌려고 아니면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례는 드물다 있다는 외국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해외 유명인사나 부자들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해서, 그죠? 출산을 하는데, 그게 복잡합니다. 유명인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이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드물다, 일단은, 그죠? 왜 드문가 하면 우선 법적 절차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 상속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친자 관계 입증을 하고 복잡한 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비난이 너무 큽니다. 유명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제 윤리적 문제도 있고요. 아이를 단순히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게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그죠 커서 아유 우리 엄마가 나를 이용하여서 상속을 받으려고 나쁜 짓을 했구나. 얼마나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꽃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죠 있긴 있지만 외국에서 정말 힘듭니다. 실제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유명인과 관계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비난도 받고 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비 씨의 경우에는 저희는 단순히 유산 상속을 목적으로 출산 단정 짓기에는 너무 근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거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그죠 자기 스스로도 물어먹고 살 수 있는 그죠 멋진 그 모습에 지금 우리 AI 종합지 AI 넷에 정우성 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유엔 미래 포럼은 정우성을 지지합니다. 문가비 씨를 응원합니다. 그렇죠. 문가비 씨는 정말 그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그죠 특히 그렇죠. 흑인 여성처럼. 흑인 여성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루머가 나올까? 그게 유명인에 대한 관심사죠. 예. 예.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막 추측을 하면서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확대 재생산을 해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로만 해석하려는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여성들의 생각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요즘에 10대, 20대 아이들은 이거 네네. 뭐 전혀 그죠. 그렇죠.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하는 경우도 많고, 많고. 뭐 사전 동거도 많고, 이 막 세상이 그죠. 결혼을 해야 가겠다 하는 생각이 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부자와 출산의 재산을 노리는 외국에서는 이거를 피라냐 우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왜 뭐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게 없겠습니까만은 케냐의 유명 인플루언서 앰버 레이가 부자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이롭다며 공개적으로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는 1926년에 캐나다에서 찰스 밀러라는 백만 장자가 사망 후에 10년 동안 가장 많은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사례들이 있긴 있다 그죠. 네. 그리고 법적 보호장치 현대에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엄격한 법적 절차를 두고 있어서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처럼 친자 확인 절차가 정확하고 양육비 산정도 정확하고 양육비 산 만약에 정우성이 결혼을 해서 이혼 또는 뭐 이렇게 그 문가비 씨한테 줘야 되면은 그게 수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양육비는 뭐 최고 액수가 한 달에 300만 원. 그러니까 최소 300 곱하기 20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던데요. 예, 예. 300만 원 정도 곱하기 그죠 뭐 20년 이렇게 해봐도 뭐 6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아이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상속을 하면 아버지한테 상속받는 아이한테 다 가는 거죠. 네, 예, 그 상속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서구사회에서는 혼외 출산이 아주 자연스럽다. 현재 OECD는 42%, 50% 가까이 전부 혼외 출산이다. 그죠? 그리고 뭐 제도적인 지원이 굉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남자에게 뭐, 뭐 출산 무슨 비용 뭐 달라 돈 달라 이렇게 막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다가 요구합니다. 그렇죠. 남자한테 요구하지 않고 정부한테 그렇죠. 왜 내가 애를 낳는데 내가 국민 한 사람을 더 그죠 그렇죠. 사회 구성 요소를 한 명 더 늘려놨는데 왜 지원 안 하냐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혼외 출생 경우에 국가별로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가 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아주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미혼모 지원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제 조금 특징은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경우에 이제 어떤 나라가 더 많으냐 하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교육 수준에 따라 혼외 출산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혼외 출산율이 11%인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58%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요. 그렇죠. 스스로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출산율도 낮고요. 네, 고졸들이 특히 일찍 아이들 이제 많이 낳고 그렇죠. 일찍 사회를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70년만 해도 혼외 출산율이 10%대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그죠 뭐 절반 42% 정도나 되고 있다. 이 도표를 보면은 AI 종합지 AINET에 들어오시면 네. 정우성 치면은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죠 1960년대 10% 미만이 그렇죠.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0%까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파란 색깔이 여기가 높은 데고 그죠 빨간 색깔이 점점 낮은 데고. 그렇습니다. 터키, 뭐 그리스 이런 데는 굉장히 낮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또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사회 환경, 사회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게 해결 안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큰 거고. 그렇죠. 아무튼 혼외자 출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가족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시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부 지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육아휴직 제도가 우선 있습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애만 있으면은 그죠. 아기를 가지면 6개월 육아휴직 그리고 급여의 80% 계속 주고요. 그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녀 출생 후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요. 프레파레라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100% 급여로 49주 또는 80% 급여로 59주 육아 휴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하죠. 아동수당도 주는데요. 스웨덴은 1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추가 지원을 합니다. 덴마크는 비과세 월별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에는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는 월 45유로, 셋째 이상은 100유로 이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도 뭐 굉장하죠. 거기는 그죠. 아이를 그 정부에서 다 키워주니까. 맞아요. 보육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뭐 여기 AI 종합지 AI넷에 와서 정우선 치면은 각 나라마다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하는지 저희가 여기 다 해놨어요. 아무튼 정우성 씨가 51세이고 문가비가 35세 그죠. 혼외자를 낳았는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제 생각에는 정우성 씨도 60 다 돼가서 결혼을 하지 않을까. 51세인데 예, 정우성 씨도 지금 현재 그 사귀는 여성이 있다라고 예, 지금 아무튼 호날두도 그죠. 그 팬하고 뭐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 아이들 최선을 다한다고 이미 정우성 씨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어야 되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우성 뭐 배우를 좋아하는 그는 아니었는데 팬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죠. 막 숨기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 오히려 않고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는 결혼을 안 해라고 자기의 뜻을 하지는 않지만 아이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잘 키우겠다고 하고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외국의 상황을 다 살펴봐도 그죠? 우리나라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큰 이슈가 그쵸. 되었다. 아마 엄청난 이 그 뭐 호수 그 바다 어디 뭐 그죠? 조그만 뚝도 크죠. 튼튼한 뚝도 조그만 바늘구멍이 뚫어있을 듯이. 그렇죠. 이제 바늘구멍을 꼭 찔러 놓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정신 씨하고 뭔가.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 네. 그래야 출산 지원 정책 해가지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가져가는데 실제로 아이 낳는 데 쓰지 않고 온갖 그저 행사하는 데 다 쓰고 맞아요.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딱 풀어주면 돼요. 정우성 문가비 씨 둘을 앞에 탁 내놓고 그죠. 얼마든지 혼외자 출산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정부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이런 유명 회사들이 이런 거를 이제 시작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끄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늘은 정말 정우성 씨 문가비 씨가 바다에 그죠 뚝을 그죠 바늘로 콕 찔러 놓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크게 뜰 수 있어요. 예,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